Hi 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아쌤입니다. 여러분의 입과 귀를 동시에 튜닝하는 그런 한 문장 소리 튜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Modern Family에서 한 문장 갖고 와봤고요. 일단 여러분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문장을 듣고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When you're outside the workplace, do you wear hats or does that just kind of make you feel like you're always in the office? 자, 바로 이 script이었어요,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죠? 그쵸? 그리고 해석도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그죠? workplace 정도? workplace 하면 직장 정도로 해석할 수 있죠. When you're outside the workplace, 너가 workplace 직장 밖에 있을 때 do you wear hats? 모자 쓰니? 쉽죠, 그쵸? Does that just kind of make you feel like you're always in the office? 그렇게 하는 게 너로 하여금 항상 마치 매일 항상 office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지금 수면제, sleeping pill을 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아무 때나 아무 말이나 그냥 하는 지금 대사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여러분,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큰 의미는 안 두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소리 튜닝은 내 입과 귀를 동시에 튜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는 잘 들리기 시작하고 입은 편하게 빠르게 그러나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수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입과 귀를 동시에 튜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소리의 핵심은 바로 이 빨간 부분이에요. 빨간 부분. 보통 내 영어 악센트에 빨간 부분을 칠한다라고 합니다. 이론은, 그쵸? 그런데 어쩔 때는 내 영어가 아닌 곳에 내가 강조하고 싶을 때 역시 빨간색으로 칠할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빨간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밀어주는 느낌 혹은 이 느낌이 뱉어주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뭔가 밀어주는 느낌으로 소리를 처리하셔야 돼요. 이거를 일단 여러분 슬로우로 들려드릴 건데요. 슬로우에서는 이 밀어주는 느낌이 굉장히 잘 들립니다. 뭔가 이렇게 꾹 하고 밀어줄 때 그때 내 배가 앞으로 온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배통을 이용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슬로우 들려드릴 테니까 제가 빨간 부분으로 칠한 아이들이 밀어준다라는 느낌을 한번 받아보세요. When you're outside the workplace, do you wear hats or does that just kind of make you feel like you're always in the office? 자, 여러분 빨간 부분이 밀어지는 거 느끼셨어요? 저와 함께 한번 몸으로 밀어볼까요? When you're outside the workplace, do you wear hats or does that just kind of make you feel like you're always in the office? 그쵸? 이렇게 뭔가 밀어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이게 한 호흡으로 싹 하고 나오고 있다라는 거. 지금 슬로우를 했을 때 거의 끊어진 음이 없었어요. 내 배통을 이용하는 거지요. 자, 지금 저도 여기서부터 슬로우로 할 때 한 호흡에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office 할 때 소리가 완전 빠져버려요. 왜냐면은 배 안에 호흡이 다 떨어진 상태거든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배통의 에너지가 절대 끊어지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용 악센트는 밀어주듯이 처리해야 되고 그때 밀 때 내 배가 밀어진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빨간색부터 밀어주는 내 배가 밀어지는 느낌을 한번 받아볼게요. 숨 마시고 이렇게 숨 마시고 여러분 촛불 이렇게 불어보세요. 그럼 내 배 어떻게 되나? 이게 밀어지는 느낌이라는 분도 있고 저는 오히려 수축하는 느낌인데요 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내 배가 응! 하는 느낌이에요. 응가 쌀 때 응! 힘주는 그 느낌의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out work 이때 잘 뱉어주게끔, 잘 밀어주게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자음 발성입니다. 자음 발성을 제대로 해야 뱉어지고 밀어줄 수가 있어요. 그냥 와악 해서 목소리를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소리를 높이게 한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W 소리 자체 본연의 소리를 제대로 처리를 해야 돼요. 하고 뱉어주셔야 돼요. work work 자, 그 다음에 wear 자, 이때 여러분 배 한번 느껴보세요. 계속 숨 마시고 hats 숨 마시고 hats 자, 그 다음에 that은요 우리 돼지꼬리라고 합니다. 돼지꼬리 사운드 v 하고서 뱉어줄 때 배가 흥 하고 또 응 이러죠, 그쵸?
the, k, k, kind. 역시 배가 k 할 때, 여러분 가래 뱉을 때 k 요거죠. 그때 배가 움찔합니다. make, make. feel, feel. 역시 이렇게 뱉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몸에 강세했을 때 역시 밀어주는 느낌 잘 받아주셔야 돼요. 이게 밀어주는 느낌 잘 받는 방법이 일단 먼저 짐승의 소리를 한번 내면서 밀어보세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여기 적용해보세요. 밀어주는 느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always, always. 그 다음에 always, always 이렇게 밀어주는 거지 always 목소리를 always 목소리를 크게 always 막 shouting 한다거나 아니면 always 이렇게 음을 높게 한다거나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밀어줘야 돼요. 마치 성악가들이 노래를 부를 때 밀어주는 느낌이지 그게 막 이렇게 지르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역시 office 하고 밀어주셔야 돼요. 그때 내 배가 진짜 밀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지금 한번 했잖아요. 하고 저 여러분 슬로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소리가 정말 밀어주는 느낌이 있나. When you're outside the workplace, do you wear hats or does that just kind of make you feel like you're always in the office? 자, 어떠세요? 아까보다 훨씬 더 밀어지는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그쵸?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밀듯이. 그러면서도 이어줘야겠죠? 그죠? 그러면 When you're outside, when you're outside 슬로우로 할 때 이렇게 밀면서 이으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 배 안에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다 끊어지면 안 돼요. 자, 이때 your은 여러분 소유격 your 얘 있잖아요. 얘하고 발음 끼우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When you're, when you're, when you're outside the workplace, do you wear hats? 그 다음에 여기가 or를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었다면 안 들렸을 거예요. 자, or는요. 기능어예요. 기능어일 때 얘는 슈아 얼로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얘가 링킹이 돼서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hats-er. Hats, sir.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When you're outside the workplace, do you wear hats or does that? Do you wear hats or does that? Do you wear hats or does that? 그렇게 들리시죠? 그쵸? Hats, sir. Does that just kind of make you? 자, 이때도 역시 여러분 K 사운드가 된 소리가 나와요. 왜냐면 이게 한 단어가 돼가지고 make you, you, make you feel like you're always in the office. 아이고 숨 차.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숨 안 쉬고서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얘네는 밀어줘야 되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자,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나서 점점 그 속도에서 빠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해봐요 여러분. 슬로우로 숨 마셔야 돼요 항상. When you're outside the workplace, do you wear hats or does that just kind of make you feel like you're always in the office? 어이구 힘들어. 이거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슬로우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속도가 빨라지면 점점 한호흡을 하는 게 점점 편해지실 거예요.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숨 마시고. When you're outside the workplace, do you wear hats or does that just kind of make you feel like you're always in the office? 그렇죠? 끝에 가서 약간 힘이 빠져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그만큼 빠져요. 너무 긴 문장이니까. When you're outside, when you're outside, when you're outside the workplace, you wear hats or does that just kind of make you feel like you're always in the office?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서 긴 문장 한 호흡에 처리할 수 있게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소리를 들을 때 이제 여러분 이렇게 듣고요. 이거 끝나거나 수업 듣거나 저희가 또 들려드릴 거예요. 슬로우 들려드리고 노멀 들려드릴 건데 그렇게 들을 때 여러분 이 빨간 부분이 내 귀에 꽂아주는 그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리스닝이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뭐를? 리스닝과 스피킹을. 여러분이 여기다 힘 다 주면요. When you are outside the workplace, do you wear hats or does that just kind of make you feel?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빠르게 말할 수도 없고 빠르게 말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편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편하게 말할 수가 없고 얘네는 막 물르르듯이 막 편하게 하는데 나는 막 when you are outside 다 이렇게 띄어지고 그리고 근데 만약에 물만 흐르고 또 중요한 건 또 안 꽂아주면 when you're outside the workplace, do you wear hats or does that just kind of make you feel like you're always in the office? 하나 오브 yeah! 근데 안 들려요. 중요한 게 뭐였는지. 그러면 또 못 알아듣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호흡을 타고서 편하게 무르듯이 오는 건 좋은데 그 와중에 이 빨간색 부분들이 상대 귀에다 탁탁탁 꽂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효율적으로 말하면서 효율적으로 듣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빨간색 부분만 훅훅훅 뱉는다는 느낌을 한번 해볼게요. 숨 마시고 When you're outside the workplace, you wear hats or does that just kind of make you feel like you're always in the office? 이렇게 해야 편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을 수도 있고요. 자, 이제 굉장히 잘 들리실 거예요. 듣자마자 하나하나가 다 들리는지 그리고 내용과 악센트가 정말 내 귀에다 갖다가 꽂아주네? 이런 느낌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영어를 들을 때 그렇게 들어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뭔가 내 귀에 꽂아주는 애들을 뭔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말을 해보세요. 그럼 효율적으로 듣고 효율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Modern Family의 한 문장을 갖고서 우리 소리 튜닝 해봤어요. 소리 튜닝은 여러분의 귀, listening과 여러분의 입, speaking을 동시에 좋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훈련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렇게 말하고 듣게 될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When you're outside the workplace, do you wear hats or does that just kind of make you feel like you're always in the office? When you're outside the workplace, do you wear hats or does that just kind of make you feel like you're always in the office? When you're outside the workplace, do you wear hats or does that just kind of make you feel like you're always in the office? When you're outside the workplace, do you wear hats or does that just kind of make you feel like you're always in the office? When you're outside the workplace, do you wear hats or does that just kind of make you feel like you're always in the office? When you're outside the workplace, do you wear hats or does that just kind of make you feel like you're always in the office? When you're outside the workplace, do you wear hats or does that just kind of make you feel like you're always in the office? When you're outside the workplace, do you wear hats or does that just kind of make you feel like you're always in the office?